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 제 84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그 브라이슨 디셈버가 그한 라운드에서 그 이글을 두개 하면서 최저타 기록을 냈던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타자로 유명하죠. 브라이슨 디셈버가 PGA에서 그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자신의 최저 타인 그 12언더파 60타 파72 골프장이었던 것 같아요. 파 72에서 12언더파 마이너스 12하면 60타를 친 거죠. 그래서 타수로 어떠한 기록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언더파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뭐 기록에 대한 거는 최저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그한 라운드에 한개 라운드에서 최저타를 몇 타를 했는지가 기록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13 언더파가 최저타입니다. 그래서 파72 같은 경우에는 69타가 59타가 되겠죠. 그리고 파70 같은 경우에는 57타가 되겠고요. 파 70.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뭐 타수로 기록을 얘기하는데 뭐 실제 실력으로 보면은 누가 더 많은 언더파를 쳤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도 공식 투어에서는 이제 57타가 이제 최저타고요. 그 비공식 대회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뭐 다른 타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골프의 개인적인 그 최저타는 마인드 골프는 최저타가 6언더예요. 66타. 다 6이네요. 66타 칩. 보통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파 72에서 많이 치니까 6언더파를 두번 쳤었는데요. 마인드 골프는 6언더파가 최저타고요. 실제 한 라운드에서 언더를 제일 많이 그 치고, 물론 이제 오버파도 많이 친그 라운드가 뭐냐면, 한 라운드에 이글을 2개 했고요. 이글을 2개 하고 버디를 4개 해서 총 마이너스 8. 를 쳤는데 이게 기록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블 보기 한 개, 트리플 보기 한 개에서 다섯 타를 잃어서 마이너스 3, 3언더를 쳤어요. 뭐 제일 많이 줄인 타수가 이제 마이너스 8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 그날은 이제 더블 보기랑 트리플 보기 5개에서 이제 3언더로 끝났는데 이날 좀 새로운 기록이 이제 이글 2개. 방금 전에 브라이슨 디셈버가 한 라운드에 이글을 2개 했다라는 그 이글 2개 한 기록을 했죠. 아마추어가 이글 한개 하기도 어려웠는데 이글 두개한 기록인데 파 5에서 뭐 퍼팅 이글을 하나 했고요. 퍼팅. 그리고 파 4에서 샷 이글을 했어요. 그래서 세컨샷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글을 두 개를 했는데 뭐 이날 그 마인드골프랑 같이 했던 친구가 이제 트로피를 해줬는데 트로피 이름이 이글스였어요. 이 이글스. 이글 한날두 개를 따라서 이글스라고 좀 센스 있는 그런 그 트로피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도 자랑을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날 그분이 오신 날 샷감이 아주 뭐 무르익는 그런 날 이제 이런 기록들을 세우는데요. 그 브라이슨 디셈버가 이제 파 72에서 12 언더파. 그래서 이글 두 개, 마인드골프와 같이 이글을 두개 하고 버디를 총 8개에서 12 언더파를 했는데요. 그 프로 투어 공식에서 12언더파 58타를 최저타를 기록한 건 이제 네 번째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시카와 리오라는 선수가 2010년 JGTO 일본 프로골프 그 투어에서 마지막 날 이렇게 12언더를 쳐서 이제 우승했던 기록도 있고요. 뭐 다양한 기록이 쭉 있는데 12언더파 말고 실제 기록은 13언더파. 13언더파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애니카 소렌스탐 여자 중에는 이제 애니카 소렌스탐이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13 언더파를 쳐가지고 그 59타 파 70이었던 거죠. 그 애니카 소렌스탐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모든 홀을 다그 버디를 하는 그런 그 멘탈 훈련을 받아서 비전 54. 그래서 파 72에서 파 PAR 72에서 18타를 빼는 거죠. 그러면 54타.
그래서 54타를 목적으로 하는 그 비전 54라는 그런 멘탈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모든 홀을 다 버디해야 되니까 이거는 현재 기록이 없죠. 이거 목적으로 했다고 하고 예전에 마인드 골프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팀 57이라고 있었어요. TEAM 57. 57타를 목표로 하는 그런 팀이다 하는 그 프로 그 선수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팀이었었는데 그 당시 이름이 팀 57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수에서 나온 얘기였고요. 그 애니카 수렌스탐은 54타를 목표로 이제 멘탈 훈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자 선수들 중에 이제 13언더파 59타 친 선수들이 여기 기록에 보면 하나, 둘, 세명 정도가 있고요. 더 있구나. 한네명 정도가 보이네요. 이 기록에. 그래서 데이비드 듀발이라는 선수도 마이너스 13언더파를 쳤었고요. 그짐 퓨릭은 이제 59타를 쳤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12언더파였었네요. 그래서 총그파 70에서 13언더파 59타는 총 7번이 있다고 하고요. 또파 71에서 12언더파에서 59타를 친 경우에는 11번, 파 70에서 그 11언더파를 쳐가지고 그 59타를 친건 5번이라고 합니다. 실제 59타 기준으로 보면은 뭐 타수는 또 똑같을지 몰라도 실제 파 72에서 59타를 친게더 제일 잘한 그 실제 성적으로는 좀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은 타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공식 기록이 있네요. 비공식 기록은 그 웹닷컴 투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이브 투어죠. 그 라인 깁슨이라는 그 대학 선수 시절 라인 깁슨이 호주 선수인데요. 대학 선수 시절에 2012년 미국 오클라호마 에드먼트 리버 오크스라는 파 71 그 코스에서 버디 12개. 버디 12개에다가 이글 2개. 그 버디 12개에다가 이글 2개면 버디 12개, 이글 2개. 하면은 총 마이너스 16을 친 거죠. 18 언더파에서 2타를 빠진 거니까 파 71이어서 이제 60, 아니 55타. 그래서 55타 기록이 현재 아마추어 기록 중에는 가장 아마추어가 아니고 그 비공식 기록 중에는 가장 최저타고요. 55타가 있었고 이거는 현재 그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아마추어 골퍼들 프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아마추어 골퍼들 같은 경우는 뭐 2분파만 쳐도 대단한 거고 더 나아가서 싱글 핸디캡 그래서 파72 기준으로 9타 더하는 81타 이내로 치는 것만도 골프에서의 기본적인 그 많은 소원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마인드 골프가 운영하는 카페, 마인드 골프 카페, 그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처음에 가입할 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골프에서의 희망사항, 소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싱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체 한뭐 6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마추어 골퍼는 싱글,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기 오늘 마이너스라는 글자를 숫자를 되게 많이 썼는데 플러스 9까지 치는 것만으로도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추어는 뭐 2분파 정도까지만 쳐도 골프에서는 해볼 만큼 다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이 들고요. 아마추어는 계속 실수를 줄이고 나중에 70타 때 들어와서는 조금은 실력을 키워서 이 70타 때또 2분파까지 치는 거를 목표로 해보면 좋겠고 선수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실력이 있는지를 오늘 그한 라운드의 최저타 기록 마이너스 57 그리고 비공식 기록에서는 마이너스 55 정도까지 있다라는 거는 골프 상식 차원에서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라이슨 디셈보가 장타를 쳐서 그 브라이슨 디셈보의 그 파4에서의 이글은 그 원온을 해서 원퍼스를 했던 거고 샷이글은 아니었고요. 그 정도로 골프에서는 이제 거리가 멀리 나가면 유리하다는 걸 브라이슨 디셈보가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리가 무조건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방향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거리만 이렇게 지향하지 말고요. 방향을 보장하지 않는 그 거리는 무의미하다는 걸또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거는 한 라운드의 최저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